은폐 논란을 초래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관계자들에 대한 조속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르면 내일쯤 진상조사 결과와 함께 관련 조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당내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 실시된 온라인 투표에서 얻은 표의 59%가 중복 IP 주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투표한 중복 IP 주소가 후보자 중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부의 조수진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 차장,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5월에 가서명을 했고 그리고 정부가 6월에 최종 협정을 체결하겠다 이런 목표 시한까지 두고 있었던 것으로 발표가 됐죠? 예, 어제였습니다. 그 안호영 외교통상부 1차관이 정부가 6월 말까지 일본 측과 그 서명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 방침이 예. 이미 5월 말에 외교안보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6월 말을 시한으로 정해놓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이나 국회의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파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정부 내에서는 청와대하고 또 외교부 사이에 책임 떠넘기기 공방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있는데 예.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뭐 임기 말이어서 더 그렇다 이런 네.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외교안보 라인 내 그 책임 떠넘기기 정말 점입 가경입니다. 네. 그 실무교섭을 주도해온 국방부는 협정 서명은 외교부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찌감치 발을 뺐고요.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절차가 잘못됐다며 마치 제3자 입장인 것처럼 질책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뭐 이명박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 협정의 비공개 처리를 주도한 인물로 외교부의 동부가 국장을 지목했습니다.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아이디어를 내고 그 추진한 당사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로 지목된 외교통상부 동부가 국장은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거다 이러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세영 외교부 동부가 국장 참 원리원칙주의자인데요. 그 외교부의 청와대가 어떤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그 뭔가 희생양을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사 보다 보니까 예. 아이디어는 뭐 물론 실무나 이런 국장급에서 낼 수 있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걸 수 예.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국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그렇지만 또 그 담당한 분도 그거를 뭐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 난 억울하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모양새가 안 좋아 보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도 우리 윤 부장과 함께 저기 외교부를 출입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거를 외교부 과연 담당 국장 혼자서 결정할 사안인가라고 싶고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기 말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부처가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좀 깔려있지 않나 봅니다. 맞습니다. 네. 몸통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런 와중에 네. 지금 그 말씀하신 조병재 대변인이죠, 지금? 예. 대변인 사의를 표명했죠? 예. 책임을 지겠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일요일이었죠? 조병재 외교통상부 장관이 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바로 청와대의 의중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해서 좀 파문이 일었습니다. 예. 진짜 신중치 못한 발언을 조 국장이 한 건지 아니면은 그 조 대변인이 진실을 말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서로의 책임 떠넘기기 정말 그 추태가 가관입니다. 예. 뭐 이 문제는 계속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재협상 다시 이거를 추진을 하는 건가요?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국민과 국회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당장 협정의 재추진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해서 방침을 정하기는 아직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론상 협정을 다시 재추진하기는 지금 당장 좀 쉽지 않아 보여야겠다. 아무래도 일본과의 네.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부는 그 대통령 민정수석실 주도로 지금 진상규명을 그 진상규명에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청와대나 외교부 이 총체적인 외교안보 라인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서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겠습니다. 네. 그 야당이 특히 이제 공세를 취하고 나왔었는데 국무총리 예. 해임해라. 그리고 대통령도 사과해라. 여기까지 나왔죠, 지금? 예. 예. 그리고 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된다면서 그 폐기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아, 완전히 폐기하라 이거군요. 예. 근데 대통령한테 사과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청와대 뭐 반응 내놓은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사과까지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 점에서 봐서는 사과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예. 대통령 생각은 이게 본인의 임기 내에 하여튼 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이게 확고한 입장으로 보이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 말까지 해야 된다. 이런 네. 방침이 정보 그 외교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아마 공감대가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의 책임자니까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에 조 차장이 컬럼도 썼지만 예. 이해찬 대표가 이번 논란을 임진왜란에 또 빗대서 예. 이야기를 한 게 또 논란이 되고 있나 보죠. 예. 예. 이번 그 파문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보면 예. 정말 총체적 부실이라고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공세하는 야당의 그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발언을 좀 옮겨 보면 올해가 임진년이다. 420년 전에 일본이 일으켰던 임진왜란으로 수없이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다. 그 침략의 역사가 반복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 때문에 아직도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침입한 일본군에게 우리 군사정보를 넘겨주겠다는 비밀협정을 맺겠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일본과도 군사 분야의 그 협조, 정보 교류가 절실하다는 게 그 당국자들 얘기고요. 그리고 또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찬 대표, 제1야당의 대표가 임진왜란이라든지 무슨 자유대라든지 일본군이라든지 이런 표현까지 해서 공세를 하고 무조건 폐기했다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이해찬 대표가 전직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거든요. 그래서 발언의 그 수위, 발언의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과다,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오버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 조선일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신문을 보면은 예. 김태효 핵심 지금 인물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청와대 김태효 예. 기획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이 교수 시절에 쓴 논문 가운데 자위대를 한반도 유사 시에는 개입해야 한다 이런 예. 주장을 담은 논문을 여러 편을 썼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일 정보보호 협정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하나의 논란거리일 것 같아요. 예, 물론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국익과 바로 일본에 대한 어떤 감정, 어떤 반일 감정을 조장해서 그걸로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고요. 그 김태호 비서관의 그 논문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자위대가 과연 유사시에 한반도에 같이 공조를 맞춰야 되느냐 이거의 어떤 실효성을 따지기보다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일본군이 다시 이런 식으로 감정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냉정해져야죠 우리가. 참고로 그 관련 기사는 조선일보가 아니라 경향신문이었네요. 네. 네. 그 이거에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새누리당에서는 그 현 정부에서 협정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새누리당은 완전히 박근혜 대표 정당인데요. 박근혜 전 위원장 정당인데 굳이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감싸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일 정보보호 협정 파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과연 책임지는 사람이 나타날지 문책으로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